MBC 창사 특집 남다른 극지 탐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 MBC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남극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귀여운 펭귄, 하얀 빙하, 엄청난 추위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나와는 좀 너무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탐험이 부산 청년에게서 이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약 40여 년 전이죠. 1985년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산이 우리나라 남극 탐험 역사의 시작을 알린 출발선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산 MBC가 창사 특집으로 남극의 이해를 돕고 또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85년 우리나라 최초 남극 탐험기부터 또 현재 남극은 어떤 상황인지 또 미래의 남극의 모습은 어떤지 또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남극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남다른 남극 탐험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의 주인공으로 40여 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남극을 탐험하신 분입니다. 남극 탐험 1세대 이동화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을 다녀온 남극탐험대 대원 출신 이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40년 전에 저희들이 남극을 간다니까 왜 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알기로 어른과 펭귄밖에 없는데 왜 가느냐길래 한국해양선단의 김멸리 총장님께서 남극은 어떻냐 하는 진한 두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까지 저희들은 남극에 대해서는 백과사전 수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년, 4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알았어요. 아, 남극 이렇게 큰 땅이구나. 예를 들자면 중국과 여러분 자 인도 두 개를 합친 만큼 큰 땅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7의 대륙이라 부르구나. 두 번째는 저희들은 석유하면 중동에만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석유나 석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남극이구나. 그런데 남극은 그때까지 저희들이 무용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고 나서 아 어쩌면은 이 남극이란 것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남극을 갈 거냐? 어떻게 가야 될지 가본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동키호테 같은 이야기지만 아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포클랜드라고 오징어 잡으러 원양어선들이 많이 갔어요. 그게 바로 남극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면 이 오징어 잡이 배를 오징어 잡이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서 가다가 남극이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고무보드로 남극에 상륙하자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으로 남극 내리자. 너무 무모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돌을 때 어떻게 돌을 거냐? 원양어선 못 만나면 다 죽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운 좋게 미국에 있는 경험 많은 극지 탐험 전문가들도 연결이 되었고 또 많은 자료를 거기에서 얻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게 돼서 가게 됐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첫 발을 디딜 때 느낌이 어땠냐고. 제가 남극을 가기 전에 수산회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수산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냉동창고를 알아요. 탁 첫 발을 제가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대원 17명 중에서 담당이 뭐냐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내려서 우리 대원들이 내리는 대원들을 한 장씩 찍어줘야 돼요. 그 저는 저를 찍을 수 없는 시절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서 제 발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 찍어주는데 느낌은 뭐냐면 거대한 참 큰 얼음 창고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저때 들었고 신선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있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난극을 가면서 목적은 오로지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난극에다가 기지를 지어야 된다. 그 기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난극을 꼭 가서 난극 탐험을 성공을 해야 된다. 왜냐? 그때 저희들 난극의 기지를 지으려면 대한민국 난극에 아무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엔 회원국이 되든지 연구가 있든지 해야지만 난극에 기지를 짓겠다고 난극 회원국들에게 동의를 받아 지금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탐험을 성공해야 된다. 그걸 목적을 깔고 난극을 가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난극에서 저희들이 한 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난극에 왔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난극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빈선산이라고 4,897m인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죠. 그 빈선산에 올라가서 우리 대원들이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꽂아갖고 한국이 이제 난극에 첫 발을 디뎠다는 것을 저희들 했고 산에 갔으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물속에 들어서 저희들이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태극기를 꽂고 대한민국이 이제 난극에 왔다는 걸. 젊은 친구가 잘생겼습니까? 이 친구가 우리 15명의 대원 중에서 유일하게 스쿠버를 할 수 있는 부산 출신인 저입니다. 딱 그 부산 출신이 우리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스쿠버를 할 수 있는 게 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정한 이 자리가 두 달 전에 폴란드 다이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안 해도 좋다 하지 말자 했는데 다시 지금 만약 우리가 난극 물속에 태극기를 꽂지 못한다면은 다시는 우리가 난극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운 좋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한 게 난극에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우체국을 설치했습니다. 우체국 좀 생뚱맞죠? 이 우체국은 재밌는 이런 주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회사든 학교든 병원이든 심지어 군인들 다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일본 우체국 못 봤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여러분들 중국 우체국 못 봤을 거예요. 우체국은 그날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 행기 난극에 가서 텐트에다가 우체국 깃발을 걸고 대한민국 우체국을 설치하고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도 이제 난극에 왔노라고 우편물에 소인을 찍어가지고 근데 이 소인도 저희들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우체국 공무원이 아니면 소인을 줄 수 없었거든요. 국가에서 하여튼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어서 탐험 떠나기 이틀 전에 그때 최신청에서 저희들이 소인을 받았어. 정식적인 대한민국 우체국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난가서 저 소인을 찍어 전 세계 난극에 한국에 왔노라는 걸 알리고 지금은 저 소인이 우리나라의 우정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각국 기지의 문을 두드려갖고 소련, 뭐 중국, 칠레 이런 식으로 협조를 받아갖고 우리가 숨가쁘게 85년을 달려왔죠. 참 대한민국은 운이 좋은 나라였어요. 85년에 난극 탐험을 성공하고 86년도에 난극 조약에 가입하고 87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 난극 기지를 지으러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88년 2월 17일 날 대한민국 역사상 5000년 역사의 최초로 한국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깃발을 날리는 세종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종기지를 만들었을 때 준공식 날 주변의 기지 대장들이 모여왔어요. 모여와서 그쪽 나라 사람들은
이는 농담 조크를 잘해요.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기지질 때 보통 3년에서 5년 걸렸다. 왜냐? 남극은 여름에 몇 달 들어서 기지를 짓다가 또 겨울 되면 못하니까 나오고 또 다음에 여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3년에서 5년을 걸려서 기지를 지었는데 대한민국은 남극의 세종기지를 얼마 만에 지었을 것 같습니까? 보름나라 3년에서 5년 걸렸거든. 에? 1년 또 1년 반. 우리나라는 두 달 만에 지었어요. 세종기지를 두 달 만에 지었으니까 그 기지 대장들이 축하로 온 날 농담으로 야 대한민국 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지었느냐. 이건 아마 3년 안에 바람에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을 것이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 세종기지는 37년간 잘 대한민국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남극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남극에 광 영토를 만들어 문을 연 지가 이제 37년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빙선 아로노도 만들었고 장보라는 기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40년 전 과거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를 토대로 삼아서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데 있죠.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남극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40년간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어디냐면 이 세종기지에서 제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먼 남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몇백 장의 사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이고 또 이 사진을 보면은 많은 추억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죠? 가장 생각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이제 저는 왔지만 앞으로 미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이 남극에 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했죠. 근데 남극을 가야 돼요. 근데 남극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뿐입니다. 비행기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빙선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는 아로노라는 세빙선이 있고 다음 차세대 스마트 세빙선을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빙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남극에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 우리 공군도 있는데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없어요. 남극에. 근데 현재 미국이나 극지 선도국들은 남극에 어떤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냐면 남극에는 활주로가 세 가지입니다. 해빙 활주로라고 바다 물이 한 2m 엽니다. 2, 3m 얼었을 때 그 얼은 바다 위에 비행기가 내리는 해빙 활주로가 있고 그 다음에 빙원 활주로라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눈에 내리는 활주로입니다. 이 활주로는 1년에 설 수 있는 기한이 아주 짧아요. 근데 맨땅에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맨땅에 내릴 수 있는 반반할주로는 남극 대륙에는 서면은 몇 개 있지만 남극 대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장보기지 옆에 길이 1.8km, 폭 100m, 세계항공기구 이카오가 승인하고 있는 안반을 운 좋게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극을 수십 번 가봤지만 나는 이곳에다가 반드시 한국에 K할주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극지에 관심을 갖고 극지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광영토가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태극기를 먼저 꽂는 기분은 정말 어떨지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는데요. 남극을 정말 사랑하시는 만큼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남극에 대해 이야기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가 이제 벌써 40년이 됐네요. 40년에서 특히 많은 분들의 남극을 알릴 때는 너무 가슴이 벅차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극지에 투자를 하고 이럴 때가 된 정도의 나라가 됐죠.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자 어디 계시죠? 네. 최초 남극 탐험을 준비하시면서 주변에 만류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남극을 갈 때 주위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죠. 그런데 가기 전에 2년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땅이고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큰 땅이고 그렇게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주인이 없는 땅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필요한 땅이 될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5000년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류나 이런 것보다도 먼 미래를 보고 저희들 그때 남극을 갔죠. 네,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남극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초의 남극 탐험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동화 교수님이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남극이라고 합니다. 이 빙하가 녹는 시기가 40년 전보다 6배가량 빨라졌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체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강연으로 지금 남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극지연구소 빙하직원 연구본부의 이원상 책임 연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빙하직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원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핫한, 사실은 극지 쪽에서는 핫하면 안 되거든요. 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안 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그런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는 극지역의 상황, 그리고 이 극지역의 상황 때문에 우리들한테 예상되는 미래의 파급효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보시는 그림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뭔가 옛날 사람 같긴 한데 여기 보시는 그림은 카산드라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언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운 나쁘게도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를 갖고 있어서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그 트로이 공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나 아니면 극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요즘 같은 상황을 애둘러서 표현할 때 우리가 카산드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기후는 자연 변동성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산업 활동으로 지금 지구의 온도 자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단조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면은 점차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후 위기, 그리고 지금은 기껴야 기후 비상사태까지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연상이 되세요? 제가
어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무슨 땡플릭스 뭐 이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기후학자 에드 호킨스 교수가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전지구 평균 온도가 1971년부터 2000년도까지 평균을 해서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프나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시는 바대로 1980년대 이후로 우리 인류가 화석 연료, 그러니까 이제 석유나 아니면 어떤 석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이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져서 2015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행히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 변화 협정에 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입니다. 파리 협정인데 이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산업화 이전보다 아까 이제 1800년도 중반 이후로 우리 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후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 기온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현저하게 낮도록 우리가 유지를 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자라는 국가 간의 강력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나라에서 이게 지금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점점 게을러지고 잊혀지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전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육박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보다 보면은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산만성원이 있으니까 당연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지구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온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기가 자기 원래대로 복원하는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이 있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자정 능력이 점점 상실하게 되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쉴 새 없이 지구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평형 상태가 깨지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니 가끔 가다가 이제 겨울에 엄청 덥다가 엄청 춥다가 이런 상황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고 이런 산불이라든지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겪지 못했던 그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곳곳에서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도 세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곳이 어딜까요? 얼음이 엄청나게 많은 극지겠죠. 그래서 얼음이 전 세계적으로 북극의 그린랜드라든지 아니면 남극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가 지구 온도 상승 때문에 커다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기후 현상 중에서 얼음이 엄청나게 많이 녹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이제 해수면이 쭉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연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이미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국의 런던 아니면 미국의 뉴욕 이런 연안에 위치한 세계 주요 도시의 피해가 속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 100년 전쯤에 보면은 아니면 지금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100년에 한 번씩 어떤 커다란 월파, 그러니까 탁 치게 되면은 뭐 100파지까지 넘어오는 이런 월파가 10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극한 해수면 현상이 2050년만 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연안에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극한 기상 이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바로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가서 자료를 얻고 이걸 바탕으로 물리현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인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얼음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얼음이 녹아서 우리 세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 손자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내는 것이 이 연구과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남극에서 가장 빨리 얼음이 녹고 있는 스위치 빙하라는 곳입니다.
남극에서도 얼음이 막 움직이다가 이제 빙하라는 거는 사실은 얼음이 강처럼 흐른다라는 그런 뜻에서 조금 조금씩 얼음이 움직이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견디지를 못해서 이렇게 툭툭툭 다 깨지게 돼요. 깨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스위치 쪽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빙하는 자체적만으로도 다 녹게 되면은 65cm, 전지구 해수면 65cm면 한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얼음이 저 위에 있는 선안급 빙상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얼음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어요. 딱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인에서 와인병이 있는 코르크마개가 뻥 따지면 구글구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 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얼음들이 일시에 다 깨져가지고 계속 이제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전지구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이래서 이 빙하를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 혹은 종말의 날 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남극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얼음이 빨리 녹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요 얼음 밑에 여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음 밑에 저 위에는 얼음 밑에 땅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음 밑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둥둥 떠 있는 얼음인데요. 이 얼음 밑에 그 남극에서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는 짜고 따뜻한 환남극 심층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게 계속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얼음 밑을 계속 녹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얼음이 빨리 녹고 있는 상황을 또 다시 이해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얼음 밑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을 인공위성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요 위에까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뚫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밑에 우리가 탐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쇄빙선을 통해가지고 쭉 앞에까지 갔다가 무인잠수정, 잠수함 같은 것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 근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두꺼운 얼음을 직접 뚫어요. 뚫어가지고 그 밑에다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 이게 따뜻해졌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식어져 있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열수 시추라는 거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아마 세차장 가시면은 막 물 팍 이렇게 뿌리시면서 세차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소방호수 가지고 막 물 불 끌 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고압의 그런 물을 90도 이상으로 옆에 이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계속 붓게 되면은 한 30cm에서 1m 정도까지 우리가 구멍을 만듭니다.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우리가 장비를 투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장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안극 스위치 빙하에 가서 1,300m가 되는 얼음을 저희가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운명의 날 빙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의 운명의 날이 언제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잘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1,300m짜리 얼음을 뚫게 되면은 그쪽에다가 진짜 우리의 운명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찾아보겠다라는 것이고 1,300m라는 두께는 지금까지 남극에서 열수 시추를 한 가장 두꺼운 얼음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류를 위한 한계의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극한 상황에서 획득한 우리 새로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또 하는 연구가 뭐냐면은 미래 얼음이 얼마나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을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천보다 조금 높은 상황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또 남극으로 우리가 출장을 가서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로 저희들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개발 그리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계속 괴롭히고 교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숨죽이고 있던 우리 남극의 북극의 얼음조차도 진짜 말 그대로 열받아서 해수면 상승이라는 자연재해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로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 힘들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때가 우리가 조화롭게 이 지구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후변화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획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도 목표 벌써 이제 비슷하게 왔다고 했잖아요. 달성하려는 피나는 노력 없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미래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는 봐도 금방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데 하지만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그런 방법들, 계획들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미래 바꾸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앞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당장 움직여서 요 파란 지구로 되살려가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런 판단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선 교수님께서 지금 남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정말 느낀 게 올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남극에 많이 연구 때문이라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갈 때마다 좀 이 기후변화의 위기가 좀 느껴지실 때가 특히 있을까요?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멀어서 우리가 가지 못할까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기 바깥에 저쪽이 커다란 얼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얼음이 있는데 앞에 해빙도 많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가기도 어려웠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말은 반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극지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얼음도 많이 녹아서 우리가 연구하기 좋은 상황, 사실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앞으로는 더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뭐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자 어디 계시죠? 저는 남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극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건데 왜 교수님께서는 빙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딱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입소를 할 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을 때 덥다. 우선 남극에는 시원하겠네 라고 했을 때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얼음 한번 해보자 라는 게 1번이었고 또 하나는 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온도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갈 때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빙하였구나. 그래서 빙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깊게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제가 궁금한 게 이 남극의 이 빙하는 맛이 다른가요? 어때요? 그 질문도 이제 해서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내려서 쌓인 그런 얼음이기 때문에 아무 맛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해빙,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이제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생겼으니까 이건 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짜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닷물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튀기도 해가지고 그게 조금 묻어가지고 짜긴 한데 원래는 바닷물이 얼 때 그 안에 그 분자 있잖아요. 물 분자라든지 얼음 분자보다 이 그 소금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빠져요. 쭉 빠져. 얼음이 생성되면서 그런 소금 분자 쭉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안 짜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음은 짠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시 짜면은 물에 담근 바닷물에 담근 얼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네 좋은 감사합니다. 강연 해주신 이원상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부산 MBC 창사 특집 남다른 극지 탐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 남극 탐험기부터 지금 우리 남극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강연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남극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 차례인데요. 남극의 미래를 위해서 종횡무진 남극을 탐사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극지연구소 원격탐사 빙권정보센터의 김현철 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남극의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되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산하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원격탐사 빙권정보센터의 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남극의 미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극을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남극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극의 미래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과 행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숲을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 밖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변화들도 여전히 똑같이 지구 밖에서 바라봐야만이 전체적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우물 안에 있다면 우물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원격 탐사라는 것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과학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원격 탐사란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정보를 얻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름이 있거나 태양이 없는 밤에는 카메라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다른 형태의 센서, 감지기, 예를 들어서 적외선 또는 전자기파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극지에서 원격 탐사를 하는 걸까요? 극지 환경은 사람 뇌에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극야라고 하는 오랫동안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는 시간도 있죠.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기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관측 방법과 기술로는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항공 우주 장비를 사용하는 첨단 과학인 원격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극지 원격 탐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책임자로 있는 극지연구소의 원격 탐사 빈곤정보센터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은 극한의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가 필요한 겁니다. 남극이 지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지구의 에어컨 기능을 하는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는 북극이겠죠, 그죠? 이 두 곳 중에서 상당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굉장히 하얗죠, 그죠? 자, 이 하얀 남극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한반도의 60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하얀 얼음으로 덮여 있죠. 이 하얀 얼음이 태양열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태양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 기능이 인간들의 활동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한반도에 60배나 되는 이 넓은 남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예,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의 밖 우주에서 지구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주변을 회전하면서 지구의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원격 탐사라는 장비에서 가장 적합한 기구예요. 바로 숲의 밖에서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경험한 남극의 모습,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남극 해빙이나 빙하의 모습은 모두 인공위성으로 관측된 자료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인공위성에 저런 자료가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혹시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새까만 흑백이죠, 그죠?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모습 우리 많이 배웠지만 실제 지구 모습을 촬영한 게 이게 최초의 영상입니다. 1960년에 기상 관측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사람들이 올려요. 이 위성의 이름은 트라이오스 1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인데 이 위성이 올라가면서 아, 지구가 이렇게 둥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여러 종류의 위성들을 하늘로 쏘아 올려요. 남극의 해빙도 마찬가지로 1978년도 이후에부터 겨우 관측이 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그 변화를 관측하고 있어요. 2023년 9월에 관측된 남극 해빙입니다. 남극 대륙이 중간에 있고 주변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남극 주변에 있는 해빙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계절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2024년 3월이에요. 다르죠? 그런데 하나 희한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 3월은 봄이죠, 그죠? 남극은 여름입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린 9월은 남극의 겨울이고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에는 얼음이 많이 늘었다가 다시 여름에는 얼음이 줄죠. 이런 얼음이 늘고 주는 것이 계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46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측한 결과를 보면은 최근 3년의 해빙 면적이 가장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22년, 23년, 24년이 연속으로 해빙이 최소라는 기록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46년간의 관측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많은 해빙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이 감소할 확률이 있다는 것과
여름에 녹았던 해빙이 겨울에 다시 단단해질 때 그 단단한 정도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아주 빨리 녹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월 한 달간 해빙이 4,000제곱킬로미터가 감소했어요. 이 4,000제곱킬로미터라는 숫자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체감이 되세요? 부산시의 5배입니다. 한 달 만에 부산시의 5배 되는 면적이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남극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뭘까요? 노란 바탕에 까만 점들, 흙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이곳은 남극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장보고 기지 주변에 있는 케이프 할렛이라는 곳이에요. 남극에서 사막이라는 말씀을 부를 때는 그 의미가 눈이 쌓이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케이프 할렛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관측을 했는데 자, 이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펭귄입니다. 점 하나하나가 펭귄이에요. 여기 케이프 할렛의 면적은 총 한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한 3만 쌍의 아델리 펭귄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델리 펭귄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가는데 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조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드론을 이용해요. 그럼 이 넓은 지역을 드론을 어떻게 이용했냐. 드론이라는 것은 좁은 지역을 정밀하게 찍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남극을 한꺼번에 영상을 받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점 하나하나가 드론이 찍은 사진들의 번호의 넘버예요. 이 많은 점들의 사진을 한꺼번에 모아서 퍼즐 맞추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 보신 그런 자료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의 배경에 있는 남극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에서 연구 목적의 드론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역사를 새로 썼죠. 그런데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슬픈 기억들이 있어요. 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극에 투입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건 한 3년 동안 무시당했어요. 이유는 타당해요, 사실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그리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3년을 설득한 다음에 2014년 1월, 그러니까 2013년에 가져가서 14년 1월에 드론으로 전체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보시는 아주 멋진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해에 드론을 두 대를 들고 갔어요. 드론 한 대 가격이 지금의 소형차만한 가격이었어요. 지금은 드론이 일반화돼서 아주 싼데 그 드론 두 대를 다 남극에 묻어버리고 왔어요. 사실 제가 지금 안 잘리고 있는 게 다행이죠. 그죠? 그때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 속에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드론을 가져가서 실패했을까? 거기는 남극에서 주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남극의 위치 정보.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실 때 GPS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남극의 GPS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론은 지작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남극은 지작이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작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드론에게 일직선으로 가세요라고 시키면 드론은 하고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뱅글뱅글 돌면서 뚝. 그래서 한 대를 떨어뜨리고 나서 아, 안 되겠다 고쳐야지. 그래서 두 대를 두 번째 올렸는데 두 번째도 여전히 하고 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그걸 리포트로 써내고 그 리포트 덕분에 지금은 남극에서 드론이 웬만해서는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이 드론을 가지고 뭘 하러 왔냐면 남극 세종가지 기지 주변에 있는 식생과 펭귄을 보려고 했어요. 드론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첨단과학이고 물리학자거나 공학자처럼 보이는데 실제 목적 자체는 생물학자들이 온난화에 의해서 남극이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뀜에 따라서 식생과 동물은 또 어떻게 바뀔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발로 조사하기엔 너무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저랑 야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한 게 드론을 가지고 남극의 펭귄 마을 식생의 분포를 보는 그런 연구를 했죠. 자, 이처럼 드론으로 좁은 범위의 현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 연구를 인공위성과 결합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지역에 정보를 유치할 수 있어요. 이 바다 물 보면 위성으로 보이진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드론 영상과 위성 영상을 같이 합치면은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아, 이 지역은 물고기가 사는 곳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격 탐사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의 원격 탐사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부산, 제 고향인 부산에 영도에 가시면 국가해양위성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해양위성센터에는 세계 최초
해양 관측 정지 궤도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일 기상 예보에서 보셨겠지만 천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리안이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고도 3만 6천 킬로 이상 올라가야만이 그 속도가 나오거든요. 3만 6천 킬로. 지구의 반경이 6,400이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5배에서 6배의 거리에서 지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구를 본다? 엄청 기술이죠. 엄청난 기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지금 2호까지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남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연구의 역량의 한계를 넓히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기술들인 우리가 남극의 변화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의 미래 방향과 함께 또 한번 남극의 남극이라는 환경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환경과 격리된 고유한 환경으로서 그 관리와 보호가 국제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정책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남극 대륙의 과학적, 환경적 가치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남극 조약이라는 건데 남극 조약은 1959년에 12개국이 처음 조인해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이 86년에 33번째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지금 54개국이 참여하고 있죠. 자, 남극을 과학 대륙으로서 군사 활동 없이 평화롭게 유지하고 모든 과학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약은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금지하며 과학 연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극의 보호와 미래의 연구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은 남극 미래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환경적인 미래를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때문에 남극의 미래는 단순한 한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관심사입니다. 끝으로 남극의 보호와 연구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오늘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 원격 탐사 빈권 정보센터 어딘가 했더니 쉽게 말해서 정말 남극을 원격으로 탐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 원격으로 탐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장님께서는 남극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남극에서 드론을 날리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그냥 생각을 하면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좀 드론을 날리기 쉽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어떠셨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극에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속도까지 나와요. 그러면 드론이 이륙을 하려면 일정한 속도 이하가 돼야만 이륙을 하는데 그 바람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만약에 연구 기간으로 잡으면 드론은 한 이틀밖에 못 날려요. 그래서 고층 건물이 없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띄우는 것 자체가 힘든 곳이 남극입니다. 아, 정말 원격으로 찍은 사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이쯤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2048년까지 남극 광물자원 개발이 금지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남극 개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이게 2048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2단계의 조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12개국이 들어가서 만들었지만 현재 54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그 국가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어느 특정한 목적 때문에 남극의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더 남극은 보호되고 또 모든 사람의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극에 대해서 저희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개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할게요. 어디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남극에서 드론을 날릴 때 그 남극 그 생명체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다 빼먹은 부분인데 실제 남극 조약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드론을 날게 되면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 소음이 펭귄들한테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피해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고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극 조약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150m 이상, 200m 이상 이렇게 드론의 소리에 의해서 조절하게끔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오늘 남극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현철 센터장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MBC 창사 특집으로 마련한 남다른 극지 탐험.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1985년 첫 남극 탐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남극 생태계에 기여하는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높습니다. 그동안 남극에 대한 이해는 그 위상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MBC 창사 특집 남다른 극지 탐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